진짜 아빠 약혼한 것도 아빠 재혼해서 컴백한 것도 다 짜증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같이 와줘서 고마워 석훈아. 음식할 때 우리가 먼저 폭탄 터뜨리고 각자 여기 뜨면 돼.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. 엄마야 난 안 되겠어? 우린 목적이 같은 거. 어차피 너 루나랑은 안 되는 거잖아. 루나 있기 위해서 나 이용해도 좋아. 그러니까. 아. 같이 가. 잘 들어가고. 좋은 꿈 꿔. 어디 갔다 와? 레슨실에. 공부도 안 되고 실기 연습이나 할까 해서. 들은 건 아니겠지. 들고 있는 헬멧이 두 개였어. 게다가 로나 엄마도 이제 무죄로 판정이 났으면? 뭘 좋아해. 그냥 재미삼아 장난친 거야. 내가 봐도 저 남들이 보면 내가 시킨 줄 오해하겠어. 착한 척 오바 좀 하지 마. 뭐 하는 거예요? 될 수 있음 아침 식사는 참인데 기분 나빠지면 학업에 지장이 있거든요. 뭐라고요? 나 효용성 떨어지는 일 딱 질서이거든. 재수없어. 오빤 빠져. 베로나? 진짜 털 부러질 것 같다고. 야, 어디 봤어요? 좀... 베로나를 왜 받아줘? 걔랑 학교 다니기 싫다고. 이사장 재량으로 그딴 것도 못 막아? 지금 청아이고 답은 너야. 그럴 일 없어 절대. 그딴 기집애한테 트로피 안 뺏겨. 누가 트로피 때문이래?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서. 속상하지? 석훈이가 다시 로나한테 흔들릴까봐. 네. 불안해 미치겠어요. 진짜 석훈이 뿐인데.